쓰세요? 되게 중요하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돗물을 쓰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나는 막걸리 많이 먹어봤는데 물맛이 안 좋아, 진짜로. 내가 먹어본 거에 경험해 보면 물맛이 되게 많이 좌우해. 그날 봤죠? 네. 요만한 통에 있는 막걸리를 3분의 1을 먹고 거기다 물을 채우니까 또 다른 막걸리가 되잖아요.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장에서 만든 막걸리하고 수제 막걸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? 그냥 수돗물 쓰고 누구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. 좀 더 강하게 뭔가 예, 후미가 느껴. 지금 나한테 말빨로 밀리잖아요, 막걸리로. 말을 안 할 뿐. 해 그럼. 뭘 말을 할 뿐이야. 해봐요 그럼. 아니, 사실 본인 막걸리가 특별해서 한번 표현해봐. 뭐 있어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물이나 이런 재료 이런 것보다는 뭐 좀 더 유르게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나타나니까.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.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해요? 누룩을 사온다며. 자기가 띄우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그 누룩 사오는 거에서도 다양한 균들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좀. 마트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서 갖다 놓고 물에다 타. 내가 설탕을 한 숟갈 넣나 두 숟갈 넣나 맛이 차이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서 반박해봐. 그러니까 이제 누룩에 있는 미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균이 발현되냐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발효시키는 그 주 효모가 있으면 그 효모와 별개로 또 다른 미생물의 작용이 좀 돼서 나는 물론 무식하지만 물맛이나 어떤 쌀을 쓰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 향이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결국 미생물이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해봤다 하면은 글쎄 나는 내가 먹어보니까 그 안에 누룩의 효모의 차이보다는 물맛으로 왔다 갔다 하던데 뭐 사실 본인도 정작 내가 물 섞은 거 몰랐잖아 이게 제 맛이 좀 둔한가 둔한 게 아니야 그게 정직한 거라니까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요 내가 먹어봤을 때 나도 전국에 있는 막걸리집 많이 먹으러 다녔지만 맛있는 건 결국 좋은 물이 만들더라니까 물맛이에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오케이 화이팅 다음번에 가서 막걸리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맛없어 맞습니다